네, 홍진영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홍진영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아, 네, 너무 예쁘세요.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무대 중앙에 위치 부탁드릴게요. 네, 위치 괜찮으신가요? 네,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뒤로 한 걸음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사뿐사뿐.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아, 내려놓을까요? 네, 저 주세요. 아, 네, 좀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좀 네, 네,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정면 한번 부탁드리고요.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왼쪽 좋습니다. 왼쪽,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지금 포토세트 1등으로 등극하실 것 같아요. 어, 네, 매력이 넘치십니다. 어, 너무 좋아. 어떡해, 어떡해, 너무 좋아요. 네, 올해 트로트 가수로 선정이 되셨습니다. 네,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이렇게 또 되게 의미 있는 상이잖아요. 의미 있는 상인 만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너무 흔한 말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홍진영 씨 안 좋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. 갓대리라는 별명까지 있으신데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. 아무래도 솔직함 그리고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그래도 열정은 낭낭 18세라는 점이 또 가장 네. 좋게 받으시지 않나 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에너자이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부탁드릴게요.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.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하나 둘 셋.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. 오른쪽 보고도 파이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파이팅. 왼쪽 보고도 화이팅! 아, 화이팅!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나중에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.